안녕하세요. 박훈남입니다. 하해장식 기능사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소재를 말씀드리면, 이쪽부터 염란이라는 잎이 있고요. 또 탑사철이 있습니다. 편백 대신에 탑사철로 가리기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는 금오초 있습니다. 또 장미. 예, 미니 거베라, 그 다음에는 후리지아입니다. 네. 예, 소재는 보면은 색상 조화는 노란색과 주황색이 있는 조화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직선과 수평이 만나는 역티부터 해볼까 합니다. 자, 역티에서는 넣을 때, 꽃을 넣을 때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웨스턴 스타일에서는 꽃 종류에 따라서 그 구분이 되는데요. 분류 방법을 보면 라인 플라워, 메스 플라워, 필러 플라워, 폼 플라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할때 먼저 라인 플라워 먼저 넣으시고요. 메스 넣으시고 그다음에 공간이 빈 자리에 필러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가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라인 플라워에 금오초를 저도 한번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얼굴이 큰 거하고 작은 거 있죠? 그러면 작은 것들과 봉우리가 많은 것들을 먼저 쓰시면 좋겠죠? 자, 이거 높이는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화기의 긴 쪽에 1.5배라 그러는데, 화기에 따라서 많이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놓는 장소에 따라서 적당하게 높이를 정해서 하고요. 저는 편하게, 여러분들이 꽂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9등불을 이렇게 했어요. 자, 했으면 먼저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A 쪽을 시원하게 이렇게 빼줍니다. 자, 이 길이를 1로 잡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로 잡힌 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A라면요. B다시가 있습니다. B다시는 A 길이의 2분의 1로 자를 거예요. 자, 사선 자르기로 2분의 1로 해서 양쪽으로 자, 2분의 1로 해서 양쪽으로 꼽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로 했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C를 꼽을 건데요. C는 앞쪽에 나오는 것인데요. 작은 후리지아로 C를 꼽는데 이거는 여기에 3분의 1이나 4분의 1쯤 넣을 건데요. 앞쪽이 너무 길면은 좀 둔탁해 보이니까 날렵하게 보이기 위해서 4분의 1로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포컬 포인트를 주는데요. 자, 거베라가 있고 장미가 있는데, 거베라가 얼굴이 더커 보이니까 거베라로 포컬 포인트를 하겠어요. 그러면 포컬 포인트는 어떻게 잡느냐? A하고 C 쪽으로 손을 꼽아서 이쪽에서 자기가 보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포인트를 맞춰서 수평 수직의 중간에 꼽으시면 됩니다. 자, 보이셨나요? 네. 자, 그다음에 이 다음에는 라인을 놨어요. 높이는 정해졌고요. 옆에 폭도 정해졌고요. 앞에도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상 요 테두리는 벗어나지 않는 역티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또 라인으로 좀더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쪽에 중간 쪽으로 모여들도록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A 쪽에 자, 중간에 왼쪽에 하나, 자, 오른쪽에 하나, 두 개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짧게 자르면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좀 잘라 들어가는 게 여러분 실수가 적을 거예요. 자, B 쪽으로. 자, 왼쪽에 하나 더 줌으로써 볼륨을 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도 하나를 더 줘요. 그래서 볼륨을 또 줍니다. 볼륨을 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쪽에도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쪽 부분에도 후리지아로 연결시킬 겁니다. 자, 왼쪽, 오른쪽. 자, 한번 보실까요? A 쪽에 볼륨을 줬어요. B 쪽에, B 다시 쪽에 볼륨을 줬어요. 앞쪽에는 후리지아로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이제 채워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채워 나가느냐? 이제 라인을 썼으니까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매스를 들어갑니다. A 쪽에다가 장미 하나. 자, 장미의 얼굴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좀더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차이가 있겠죠? 꼭몇 개가 정해 들어가야 된다는 숫자 정해진 거는 없죠. 자, A 쪽에 아까 그 조금 전에 금호초가 3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미는 A 쪽에다가 중간까지 오도록 해서 4개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4개가 들어가도록.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4개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B 다시 또 B 쪽으로도 볼륨을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B 쪽에 하나, B 다시 쪽에 하나. 자, 두개 됐어요. 장미가 만약에 기능사 시험에 한 단이 나올 때는 몇 개를 분배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조금 꺾고 있는 게 4개하고 8개가 들어갔고요. 10개를 마저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쪽에 장미가 4개 들어갔고요. B 쪽으로도 장미가 금호초처럼 2개씩 들어갔어요. 자, 이러면 장미가 4개 다 쓰여서 7개, 10개네요. 자, 보세요. 10개죠? 한 단이 다 들어갔어요. 시험 칠때 보면 보통 70% 이상 쓰라고 그랬죠? 각 종류마다 쓰는 게 아니고 전체의 70%인데 보통 메인 꽃들은 거의 80%씩 들어가죠. 7, 8, 70%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를 할까요? 빈자리가 보이니까 공간을 메워줘야 됩니다.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필로 플라워인 후리지아를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넣느냐? 이러면 공간의 A 쪽에 빈자리부터 아까 장미를 조금 전에 넣는 거그 아래쪽으로 조금씩 공간을 채워주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A 쪽에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A 쪽에 빈자리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B 다시 쪽으로도 넣어야 되겠죠? 자, B 다시 쪽으로도 자, 한 개, 또 저는 두개 넣었어요. B 다시 쪽으로도 공간에 한 개, 또두개 이렇게 넣었어요. 자, 넣고 보니까 또 빈자리가 보이죠? 앞쪽에 여기가 포인트 쪽에 빈자리가 보여요. 여기도 필러 플라워 후리지아로 조금 더 채워줄 겁니다. 그러면 형태의 그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미 아시는 분 아시지만 역티는 역티가 살아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삼각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기는 역티에 조심하라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 낮게 꼽습니다. 그럼 여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 역티가 아주 잘 나오거든요. 자, 이제까지 필러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린으로도 가려줘야 되겠죠. 자, 요새 탑사철도 선도 쓰지만 가림으로도 쓸수 있어요. A 쪽에, 자, 이것도 B 쪽에, C 방향으로, B 다시 방향. 자, C 쪽으로는 꼽을 때는 어떻게 꼽냐? 바로 밑에 꼽을 수도 있지만 양쪽으로 꼽아서 균형을 잡아주고요. 자, 보이나요? 자, 볼까요? A, B, B 다시 C 앞쪽으로 두개 꼽아줬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순서대로 꼽냐면 순서대로 꼽으면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림이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형태를 변형시키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이미 그린을 균형 잡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빈자리에다만 이제 그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린을 넣는데 탑사철이 그린 가리기인데도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은 편백도 많이 써보셨죠? 자, 앞쪽에는 이렇게 해서 몇 개만 가렸는데도 벌써 가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능사 시험층이나 뭐 꽃을 작업할 때는 항상 뒷면에도 가려줘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 폼이 보이면 거기서부터 벌써 감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연습을 가리는 연습도 잘해야 됩니다. 자, 어때요? 역티 같나요? 수직과 수평이 잘 맞는 것 같으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능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역티형을 꼽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형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